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워커홀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일을 쉬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괜히 우울 모드에 빠지기도 한다네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하지만 일하느라 주위를 못 보고 이 노는 방법과 여유를 모른다면 이 사는 게 참 건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충전을 위해 토요일 하루쯤은 이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즐겨보는 것도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일이겠죠. 자, 보이스메일과 함께 활력 넘치는 2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월 17일 토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일찍 시작하거나 꽤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 중에 특히 워커홀릭이 많죠. 이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나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많은데 노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괜히 공감도 가면서 좀 씁쓸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일한 만큼 쉴 줄 아는, 놀 줄 아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매주 토요일은 한일통역사 김주영 씨와 함께하는 주민재팬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요. 매주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속담도 배워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속담 그리고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뵙고요. 자, 2부에서는 다이내믹 듀오 분들과 함께합니다. 출석 체크. 오늘은 최자 개코 씨가 직접 고른 다이내믹 듀오의 베스트 노래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활기찬 두 분과 함께 신나는 노래 들어보시죠. 자, 이현종 감독님의 주파수 소개 들으시고요. 트래비 맥코이의 빌리어레어 듣고 오겠습니다.